성남 권영한의 이야기, 성씨와 가훈. 이 시간에는 금성나씨 집안의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. 금성나씨의 본관은 금성인데, 금성은 전라남도 나주시 방면의 옛 이름이 바로 금성입니다. 그리고 시조 어른은 나총례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어른입니다. 중국 고대 추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로 알려진 금성나씨는 아주 기원전 759년, 그러니까 주나라 때 얘기입니다. 주나라의 나국에 봉해진 후손들이 그 나국이라고 하는 고을 이름을 따서 성을 나씨로 한 것이 시초라고 합니다. 그러게 추궁의 그 후손 주공이 한고조, 그러니까 한나라 고조 유비유현덕입니다.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유현덕의 그때 공을 세워가지고 예장군에 봉해져서 예장나씨가 되었다가 그 후손 중에 지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나라 태조 때 상서 좌복야락 하는 굉장히 그 높은 벼슬에 있었습니다. 그랬을 때 당나라가 고구려를 정벌하자 하는 계획을 써왔습니다. 그 회의에서 이 양반이 아주 고구려 반대를 지극히 그 반대했습니다. 고구려 정벌을 반대했습니다. 그러자 미움을 받아서 도저히 거기 살기가 거북해가지고 혼자 동쪽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백제 땅인 발라현, 이 발라현이라 그런 데가 지금의 나주입니다. 나주에 정착한 것이 우리나라 나씨의 시조라고 합니다. 시원 처음이라고 합니다. 그렇지만은 여기서부터 그 이후에 그 계보가 족보가 잘 계통의 문서를 다 실전이 되어가지고 상계 계보에 나타난 금성나씨의 시조는 고려 초에 사만 벽상공신에 오른 나총예락 하는 사람을 일세조로 해서 그를 일세조가 아니라 시조로 하여 금성나씨의 문호가 열리게 된 겁니다. 금성나씨의 시조도 나주나씨와 상당히 관계가 있는 집안입니다. 금성나씨는 그 후에 많은 인재를 배출해서 문과에 3명이 급제를 하고 생원시에 8명, 진사시에도 2명이나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. 그리고 유명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은 여기 뭐 나대용 하는 이어로는 그 이순신 장군과 같이 그 휴화에서 거북선 만드는 데 크게 기여했는 아주 유명한 어른입니다. 이와 같이 유명한 어른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 가리고 가려서 극히 일부의 이름을 여기다 적었습니다. 그리고 이분 한 분 한 분의 내력은 청남 권영한이의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오늘은 나세찬 어른의 말씀을 할까 합니다. 남기신 말씀은 이 어른은 두 차례나 과거를 봐가지고 두 번이나 과거에 장원급제를 했습니다. 한 번도 과거에 장원급제하기 어려운데 두 번이나 장원을 급제를 했고 한성부윤도 지냈고 그 과거 벼슬길에 있으면서도 임금님에게 아부하는 군신들을 기탄 없이 탄핵하는 그런 아주 용감한 기백도 가진 분입니다. 이 어른이 하신 말씀 중에 한 가지가 필선정기라.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바르게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. 자기는 바르게 하지 않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그는 더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나세창 어른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먼저 자기 자신부터 바르게 하라 하는 그 교훈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주기 바랍니다. 이 시간에는 금성나씨 집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.
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